네, 4월 되면 식목일이죠. 4월 초 나무 심기 좋은 날씨에 맞춰서 지난 1948년 제정됐는데요. 이제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탓에 4월 5일이면 나무 심기엔 날씨가 너무 따뜻해진 겁니다. 식목일 날짜를 3월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원석진 기자입니다. 새내기 살림학도들이 앞뜰에 땅을 파고 산철쭉과 살구나무를 옮겨 심습니다. 식목일을 사흘 앞뒀지만 더는 늦출 수 없어 나무 심기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처음 나무를 심어보는데 주변의 나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월이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나무 뿌리를 건드리면 고사하기 쉽상입니다. 산림과학원은 평균 기온이 6.5도일 때 나무 심기가 적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강릉은 3월 12일에 6.5도까지 올랐고 식목일 당일 평균 기온은 1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식목일 같은 경우도 남부지방은 지금보다 한 보름 이상, 다음에 강원 지역도 열흘 이상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식목일을 아예 3월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청은 3월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할지 말지 국민 천여 명에게 물었는데 56%가 찬성했습니다. 다만 4월 5일로 각인된 식목일 날짜를 바꾸면 새로 바뀐 기념일을 홍보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 그다음에 산림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만약에 식목일을 앞당겨야 된다면 어떤 날짜이고 어느 정도까지 당겨야 되는지를 한번 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 2012년 유엔은 기후변화 속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무 심기를 독려하기 위해 세계 산림의 날을 3월 21일로 제정했습니다. 지원 뉴스 원석진입니다.